집에서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네. 편한 레시피예요. 이 정도면.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요한입니다. 라면을 두 번이나 배웠잖아요. 네. 밥으로 또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나? 원래 마지막에 항상 라면을 먹어도 마무리로 찬밥을 항상 이제 그 말아 먹는 게 있기 때문에. 맞아. 저는 찬밥으로 어떻게 하면 좀 활용할 수 있을까 하다가 네. 누룽지 또 탕이라는 중식 메뉴가 있잖아요. 그 항상 코스 보면은 네. 요리 먹다 보면 항상 중간에 네네. 좀 나오지 않나요? 그죠. 일단 이걸 굽는 게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그래서 굽는 거를 먼저 그러면 하도록 할게요. 밥은 직접 담아서. 아 근데 나는 이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빗소리 같지 않아요? 이제 이거를 요한 씨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근데 이게 뒤에가 노릇노릇하면 네. 뒤집어 주시면 돼요. 뒤집으면 되나요? 네. 무너졌는데? 괜찮나요? 네.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구우시면은 그냥 구워도 맛있긴 한데 이게 기름에 아니, 구워야 맛있어요. 아니 근데 그 어렸을 때 간식으로 누룽지에 익히면 보통 설탕 찍어서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냄새부터가 일단 너무 그냥 먹고 싶은데 그냥 이거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두르시는 거 밥에는 직접 아무래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좀 튈 수 있어요. 저희가 아까 네. 뭐 말씀하셨잖아요. 중식당에서는 네. 미리 기성품으로 나온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로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나요? 그런 걸로 만들면 훨씬 더 좋아요. 좋은데 단점은 기름을 네. 많이 써야 돼요. 튀겨야 되니까 일단 그 기름 많이 남으면 네. 좀 처리하기 힘들거든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네, 된 것 같아요. 이제 네. 불을 좀 꺼두시고 네. 여기 재료를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로콜리는 손질할 때 이렇게 손질을 하시면 여기 이게 다 부서져요. 여기 위에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쪽에 칼을 넣어서 이렇게 벌려주시면 이렇게 해서 이게 브로콜리는 네. 어디에 좋은 거죠? 온몸에 좋아요. 조리사들은 영양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영양을 잘 몰라요. 어디에 좋다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그 꼭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디에 좋냐. 맞아. 네. 네. 왜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저도 제가 이제 배구를 네. 한 거지. 네. 트레이닝 이게 이런 걸 하긴 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있긴 있지. 남들보다는 더 있긴 있는데 간혹가다 어디 아프면은 어디 운동을 해야 되냐 물어봐요.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자 이것도 이렇게 편으로. 칼을 직접 쓰시는 거 가져오신 거예요? 네. 어쩐지 더. 이런 날 손을 또 대요. 또 긴장하다 보면은. 긴장은 원래 하시는 편이에요? 긴장 많이 해요. 지금. 지금도 많이 긴장했어요. 좀 더 그래도 많이 편해지지 않나? 저희 네. 세 번째 만남인데. 네. 많이 편해졌습니다. 많이 편했죠? 네. 이 소리가 너무 좋아. 탁탁탁 멋있어. 뭔가 한꺼번에. 네. 네. 생물도 넣어주세요. 대파는 안 넣는 거예요? 네, 대파는 일단 볶을 거기 때문에 네. 정말 1분도 안 되고 건지시면 돼요. 네, 엄청 빠르네요, 그러면? 네. 지금 네, 건지셔야 되네? 네. 전체적으로 아니, 근데 그럼 1분도 안 되면 진짜 그냥 근데 이거를 익힌다는 느낌보다는 그 안에 해물 속에 있는 이제 불순물이나 그런 네. 물기를 빼기 위해서 한번 데치는 거예요. 아, 데치는 네. 느낌으로? 네. 누룽지 위에 올릴 고명을 만들 건데요. 일단 네. 불을 켜고 이제 팬이 달궈졌어요. 그러면은 파를 넣고 볶으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쉽거든요. 이거는 한번 요한 씨가 볶아 보실래요? 네, 뭐 이런 네, 거야 볶고. 뭐 제가 뭐 항상 네. 볶음밥 해 먹어서 먹으니까 네. 이런 거야 뭐 이거를 간장은 한 반 큰술 정도 넣고 맛술입니다. 맛술을 좀 넣어주시고 네, 이거를 넣을게요. 재료를 넣고
볶아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센 불로 볶으면 되는 건가요? 네, 센 불로 볶으시면 돼요. 아, 너무 향 너무 좋다. 네, 여기 이제 물을 한 컵 정도 넣으시면 돼요. 물은 제가 한 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료의 반 정도가 올라올 정도 넣으시면 돼요. 아, 네. 여기 딱 재료의 반 정도? 네. 이게 간은 굴소스를 할 건데 굴소스 하나, 한 큰술 넣을게요. 여기에 이 배고추를 좀 넣을 건데 집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된 흑고추 많이 쓰시잖아요. 어, 맞아요. 흑고추가 향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배고추를 왜 쓰냐면 음식이 흑고추를 넣으면 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좀 저는 잘 안 쓰는데 가정에서는 굳이 배고추 사실 필요 없고 흑고추 넣으시면 돼요. 맞아, 저도 저 집에 있는 후추가 딱 그 약간 살짝 안에 이제 알갱이나 아, 맞아요. 까맣게 까맣게 네. 들어가 있는 후추거든요. 네. 전분을 넣으시는데 이 전분을 넣으실 때 실패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어? 전분을 넣을 때 실패한다고요? 이걸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완전 떡이 져가지고 보시면서 부어야 돼요. 부으시면서 섞어보세요. 농도를 맞춰. 떡을 안 지겨? 네. 이걸 부으시면서 잘 저으세요. 이렇게요? 네. 잘 저으셔야 돼요. 조금 더 넣을게요. 아, 이렇게 생기는구나. 네.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럼 실패하진 않았어요. 네. 제가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네, 맞아요. 조심만 한다고 하면. 네. 뚝배기도 뜨겁게 달궈주세요. 근데 이건 약간 손님 접대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초대. 뚝배기 원래 평상시에 있는 것보다 큰 거죠, 원래? 네. 집에. 이제 이게 바삭하게 익혀진 누룽지를 이 뚝배기에 올릴게요. 누룽지 너무 잘 됐다. 네. 그리고 진짜. 소스에 저 참기름을 좀 넣었거든요. 넣어서 이렇게 구울게요. 어때요? 바삭한 거랑 그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약간 그런 게 있다. 달짝지근하죠? 네. 세상 제일 맛있는 게 단짠 단짠이잖아요. 네. 바삭한데 단짠 단짠이야. 저도 먹어볼까요? 다 있어. 맛있죠? 뿌듯하네요. 그죠? 이 정도면은 진짜로 중식당에서 너무 과하게 됐지 않나. 너무 이쁘게 해주셨는데. 네. 집에서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네. 간편한 레시피예요. 이 정도면. 빨리 또 네. 진행하고 빨리 먹도록 하시죠. 네. 네. 채엽이 유튜브 채널 좋아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